춘천을 대표하는 향토 축제인 2018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 닭갈비 막국수 축제 방문객은 축제 기간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13만 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닭갈비 축제에서는 춘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향토 음식점 운영과 줄다리기, 씨름,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